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자, 짜잔. 자, 바로 이 친구는 전에 영상에 올렸었죠. 바로 알을 제가 수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부활을 해서 스파이더링으로 클린 브리딩이 성공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했듯이 제가 20명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 분양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댓글들을 읽고 20명을 선정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내일 오후 1시나 2시쯤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20명을 선정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뒤에 이어서 바로 여기 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친구는 누구냐면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구티 사파이어입니다. 자, 구티 사파이어는 말 그대로 사파이어처럼 색깔이 너무너무너무 이쁜 타란툴라 중 하나인데요. 자, 알집이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인큐베이터에 옮기려고 합니다. 자, 진짜 구티 사파이어는 저번에도 알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실패를 했거든요. 와, 발색이 많이 죽었다. 아쉽게도 암컷의 발색이 많이 죽었어요. 자, 우와, 우와, 거칠게 반응을 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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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친구가 어미인데요, 지금 되게 거칠게 반응을 했었어요. 자, 알집의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왜 소지가 있을까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란툴라 어미 알을 왜 뺐나요? 정부리님 나빠요 이러시는데요. 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란툴라 어미가 타란툴라 알을 이렇게 지키고 보관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먹지 못하고 체력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알집을 이렇게 뺏어서 인큐베이터에 관리를 하게 되면 알들이 부활 확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알집을 관리하는 기간을 줄어들기 때문에 타란툴라 엄마도 체력 관리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석이조기 때문에 뺏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 수거한 어미에게는 제가 조만간 특식으로 핑키나 영양제를 묻힌 귀뚜라미를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푸르른 색깔이 멋진 타란툴라 중 하나죠. 자, 여기 보면은 알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부활을 안 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전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찢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어미한테 알을 벗어 뺏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알을 이렇게 찢어보겠습니다. 우와, 알이 있다. 자, 아이고, 알이 터진 것도 있네. 어떡해. 자, 오, 근데 유정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 대박. 오, 유정란인 것 같아요. 자, 알들을 다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오, 여러분들 지금 봐서는 유정란이네요. 와, 대박. 이거는 이 정도면은 제가 관리해서 뭐 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구티 사파이어 느낌이 좋네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가 헤라바분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전에 뭐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성공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분양가가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은 제가 한번 잘 부화시켜서 많이 부화를 한 다음에 이것 또한 무료 분양으로 몇 마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큐베이터에 옮길게요. 아, 이렇게 꺼내니까 알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좀 건강한 편입니다. 지금 알이 몇 개가 아쉽게도 아까 몇 개가 터져가지고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추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만드는 인큐베이터 있죠? 자, 헤라클레스 바분을 이제 성공시켰던 인큐베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티 사파이어 이렇게 브리딩 완벽한 성공은 아니지만 느낌이 좋습니다.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개이득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안녕. 요시.